한국의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인 김다현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넓은 사회봉사정신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현역 가왕 프로그램에서 얻은 출연료의 60%를 고려할 때 노인을 위한 지원센터, 고아원, 장애인 클럽과 같은 비영리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정보는 빠르게 퍼져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김다현이 자선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선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사랑의 가치를 전파하는 밝은 본보기임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행동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녀의 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김다현의 귀감이 되어 자신도 행동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김다현이 유명한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동일한 업계의 많은 예술가들보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자선활동에 자신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는 상황을 명백히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칭찬받을 만한 결정으로 그녀를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자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에서 김다현과 같이 자선과 사회지원을 우선시하는 것은 극히 값지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증명했습니다. 김다현의 자선 행동은 희생과 자해의 모범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들에게 도전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문제는 돈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과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김다현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선활동에 참여하여 자신과 사회 간에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